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손하네요. 이렇게 이상. 전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입으로만 안녕하세요. 애동 신당 때 이후로 처음 뵀나요? 네, 그쵸? 처음 뵀죠. 처음 뵀죠.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네. 또 신당 위치도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 멀고 굿당이란데도 아예 다, 거리가 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뭐 어디 기도 가서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이상 부딪힐 일이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신, 장, 남매 아니죠? 남매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누나죠. 네. 자, 오늘의 사례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나 해주고 싶은 말. 하나, 둘, 셋. 지켜라. 저는 지켜라.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신이 반,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이 예를 들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우회전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막다른 길을 간다는. 네,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의 기운을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선택을 오늘 저희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약간 미치려면 혼자 미치고 여러 사람 죽이지 마라. 아픈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마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송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많이 짜증나고 하나요. 그럼 오늘의 사례자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사례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어차피 카메라에는 얼굴이 안 나와요. 네네, 뒷모습만 나오니까. 잘생기셨네요. 미남이시다. 누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남자답게 생기셨다. 근데 나 미리 선포할게요. 제 입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그거 알고 오셨을 것 같고. 또 하나. 본인은 지금 허우대는 남자예요. 몸도 좋고 얼굴도 누구 봐도 남자답고. 근데 본인을 보고 있으면 자꾸 뭐라 그럴까? 여자 같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느낌? 맞아. 옆에 남자가 비쳐 일단. 또 하나. 근데 가정이 있어. 결혼했죠? 저는 아까 전에 미쳤다 그랬거든요. 미치려면 혼자 미쳐라.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빈유한자나 허죽긴 사람 그것도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야. 그런 지금. 사람들이면 저는 화 안 내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이 바르시고 정상적이시거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왜 가족들이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남자 좋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녀 있나요? 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계속 아까 전에 들어오셨는데 옆에 남자도 비치지만 막 핸드폰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채팅 같은 거? 막 이런 거 해서 만남을 가졌다 막 이런 느낌이야. 그 모임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던 사람이랑 뭐 눈이 맞았다 뭐 이 바람이 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굳이 찾아다녔다라는 느낌이야. 저도 말은 곱게 안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저도 한번 되게 생년월일을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85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내 자리를 못 잡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가 있었어도 내가 봤을 때 와이프 나쁜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내조를 못했던 사람도 아니야. 근데 혼자서만 외롭고 겉돌았어. 딸이 있어도 겉돌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남자가 옆에 붙어 있고, 그렇죠? 만나시는 분이 있죠. 네. 만나시는 분이 있고, 와이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정체성이 이미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와이프랑 따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을 볼 때 맨날 미안한 감정이 좀 많이 들고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욕구를 지금
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만나는 행위를 멈출 수 없다라고 나와죠. 이게 정신병적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진짜로 이 사람이 끌려서 만나서 잠자리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고. 어?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여자로 보이질 않는 거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남자들 보고도 호감을 느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와이프랑 딸은 행복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장도 괜찮아요.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나 뭐 본인 스스로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멀쩡한 사람이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평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점사를 볼 내용이 지금 눈앞에 복면에 있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인데 뭘 받으려야 되는 건데? 뭐 이 남자랑 만나도 돼요? 맥락을 못 잡겠어 지금. 뭘 받으려야 되는 거 도대체? 아니 뭐 직장에 문제가 없어 뭐도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멀쩡해. 그쵸? 네. 뭘 받으려야 되냐? 제가 이런 성향인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로 살아왔는데 네. 계속 이성이 아니라 네. 남자가 좀 눈에 들어오고 예쁜 사람 보면 더 호감이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잘 지내왔는데 이게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잠깐 한순간에 잠깐의 뭐 그런 호기심인지 아직까지 제 스스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와이프랑 지금 만나는 사람이 더 좋죠? 지금 감정이 이쪽으로 더 쏠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저기요 오빠야 정신 차려. 이게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도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못해. 당신 자유야 그거는. 근데 감정 그래 휩쓸릴 때 있다 치자 애라도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애 아빠야. 당신 같은 경우 딴 애 보면 미안하고 뭐한다 하지만 딸한테 뭐 해준 거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정이 없어 지금.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남자가 왜 그럴까? 혹시 막 진짜 뭐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든가. 멀쩡하게 생겨서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이해라도 한다니까. 아니 왜 환장하고 다 저는요 진짜. 일단은 뭐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싶진 않아. 후천적으로 남자가 끌릴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 자유인데 자유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가정이 가정이야. 있는 와정에 남자가 생긴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이 들잖아요. 지금 이 남자가 내가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든단 말이야. 딸만 소중한 거지 와이프에 대한 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놔주라는 거야. 저는 놔주시고 양육비나 제대로 주세요. 이 여자분 새로운 아니, 남자 만나서 거야, 이 여자분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안주쌤 그거는 아니지. 뭘 놔주기는 나도 애는 안 낳았어. 애는 안 낳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충분히 그걸 바꿀 수는 있어. 아니 못 바꾸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돼. 좀 힘들어요. 힘들길 뿐이지.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가정을 깨라는 건 아니지. 근데 저 맞아요. 무단 아니 가정을,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정체성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와이프분은 평생 괴롭게 살아야 돼. 외롭게 살아야 돼. 그것도 이제 본인이 바꿔 나가야 되겠지.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말 그대로 그 와이프가 혼자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네. 그래 둘만 있으면 괜찮다니까.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말이 책임을 줘야 돼. 내 아빠가 그렇다고 하면은 뭐라고 이혼할 거야 그거 갖다가. 딸 자식 안 볼 자신 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를 안 만나고 와이프한테 다시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자체도 지금 이제 남자한테 호감이 갔어. 남자를 사랑해. 근데 이거를 멈추라고 하면 이분의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아유 그리고 와이프분도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 와이프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아빠를 둔 자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엄마가 불행한 걸 봐야 되잖아. 우리 대준이 나 뭐 하나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네. 와이프 말고 남자로? 남자가 남자로? 네. 그렇죠? 나이가 어린가요? 네 20대 초반. 환장하겠다. 미쳤어? 이건 혹시 진짜 혹시가 역시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 만나시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분한테 혹시 뭐 이렇게 본인이 뭐 생활비가 됐든 뭐 용돈이 됐든 뭐 이렇게 뭐 투자를 됐든 뭐 돈 같은 거 혹시 주나요? 아직 학생이라 돈을 안 벌어서 지랄병으로 해요. 지랄병으로 해. 저기요, 그 돈 줄 시간에 당신 딸 장난감 사줘.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어? 죄송합니다. 그 돈 줄 시간에 당신 어? 애엄마 말 그대로 생활비라고 돈을 주라고.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 당신 애기한테 미안해야 돼. 당신은 말 그대로 부모잖아, 본인도. 어? 네. 부모야. 부모인데 어떻게 본인도 자식이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해? 어? 당신 애한테 말 그대로 지금 아직 애기도 간단애기일 거 아니야? 네. 이건 진짜 저도 전보기 싫다. 이런 게 저는 전보기 싫은 거야. 뭐 빙의, 허주, 뭐 이런 다 괜찮은데 저는 진짜로 선생님이랑 의견이 틀린 거는 죽으려면 혼자 죽어요. 본인 인생 살겠다고 가족들 부여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 거면 혼자서 불행해. 어차피 지금 만나는 남자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앞으로 만나는 남자들이 본인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쾌락은 줄 수 있어도. 아니 스물하나를 만난대잖아. 그러니까 뭐 쾌락은 줄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행복하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한 거고. 네. 그렇죠? 네. 아이라는 결실을 또 맺은 거잖아. 네. 이 사람들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돌아갈 거라 그러면 나는 가정을 지키자 주의야. 근데 돌아갈 수 없다면 이분들은 새 출발 시켜줘야 돼. 그리고 남자 만나면서 집에다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주고 뭔가 지금 가정은 불화인 거잖아.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네, 그렇죠? 불화인 거잖아. 이 사람들은 와이프는 매일 힘들 때잖아. 매일 슬프대잖아. 어떻게 보면 와이프는 이미 남편을 잃었잖아요. 근데 왜 와이프만 이거를... 잃었어? 애도 잃었지 아빠를? 차라리 떨어져서 양육비 제대로 챙겨주고 아이라도 제대로 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야. 지원을 해주든 뭘 하든 뭐 아이고 그게 맞다 안 맞다도 모르겠지만 아, 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봐봐. 애기가 결혼을 했어. 내 아빠가 근데 그런 사람이다. 그게 말이 돼? 그렇지. 그런 게 다 상처가 되겠지. 근데 못 고치잖아. 못 고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못 고치는 게 어딨냐고. 사람이 못 고치는 게 어딨어. 쌤은 사람 못 고친다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사람 못 고칠 수는 이게 저는 자기 성향은 처음부터 그 태어난 태생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 빠져갖고 이제 지금 빠진 거잖아. 헤쳐 나오면 되는 거야. 본인 의지라니까 강단이라니까 내 생각 내 마인드 뭐든지 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여. 나는 아니다. 나는 이게 맞다. 중요하지 않아. 본인 노력을 해보라고. 노력한 다음에 해도 안 늦어. 근데 만주 쌤은 지금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리해야지. 단반을 짓지는 말자 이거야. 뭔가 노력은 해보고 나서 어? 모력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자, 이 아이가 딸이 시집을 갔을 때 내 아빠 어떤 사람 떳떳하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라 이거야. 사랑? 사랑 밥 먹여주나? 저는 제 원래 사는 주의가 행복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난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서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가정을 버리지 않고 딸아이를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이성적으로 맞는 답이에요. 그게 제일 모범 답안이지만 중간중간에 계속이라도 내가 의지대로 안 되고 계속 남자가 좋고 이미 사랑에 빠진 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책임은 지시되 아버님은 가정에서 빠져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지금 와이프랑 둘 관계도 이 남자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태위태했어.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난 거겠지.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본 점사의 당신의 미래를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신점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나중에 어떻게 돼 있는 게 보여. 말 그대로 반패인돼 있다니까. 그리고 미쳐있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간절하게 사용을 신청을 했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게 내가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만주쌤 같은 경우 그게 아니면은 그 본인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놔줘라 이건데 그게 놔줘서 본인이 행복해질 거면 나도 놔줘라 하겠어. 그래 당신 마음이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고 우리가 점사 끝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무당으로서 봤을 때는 아유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본인이 진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나중을 보잖아요 또. 어? 10년 있다 20년 있다까지도 내가 뭐라고 어떻게 장담을 질 수는 없겠지만 불과 2, 3년 안쪽으로 나중을 보면요. 본인은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맞아요. 미친년 될 때니까 반 미친년 미친놈 이렇게 있지 내 정신으로 안 사는 거 있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나태해지는 상황이 맞아요. 된다고. 그래서 지금 중심을 잘 잡으셔서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안 돼요 돼요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되게끔 노력을 해보시라고. 저는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와이프랑 자녀는 행복해야 돼요. 아빠가 없다고 불행하게 살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이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미 결정은 났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 어? 뭘 어떻게 지금 뭐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야 인간아.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노력을 해보라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답은 찾아줬어 우리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할 거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후회도 본인이 하는 거고 선택 행복도 본인이 찾는 거고 절망 속에 진짜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야. 우리는 무당인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노력하면 돼요. 수 있겠죠. 돼요. 노력하면 돼요. 노력을 해보시라고.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지 말고 노력해봐요. 네. 알겠지? 네. 진짜 약속했어. 약속해. 약속하라고. 이 무당하고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노력해봐요. 네, 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분명히 약속했어. 네. 알겠어요. 됐어요. 정신 차려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사실 노력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겠지만 제 점사로는 저분이 최소 7년, 10년은 이렇게 밖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이런 삶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7년, 10년 최소한의 그 시간 동안 와이프는 힘들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아이도 아빠 없는 부재의 자리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누굴 위해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최소한의 책임은 지시되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 나는. 무슨 죄야 그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똑같은 마음이야.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난 노력하면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건 내 의견인 거고 쌤은 노력해도 일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거지만은 어찌됐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애만 없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안 그래도 그 여자에 대한 상처도 클 텐데 이 애까지 있으니 애가 이거 어떻게 동네망친 아빠가 그것도 맞아.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마음가짐 한번 단단히 본인이 계획을 좀 잘 잡으시고 본인이 한번 가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지. 나도 좀 무책임하게 이런 부모님들이 점사 보러 오면 진짜 화가 나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걔 막 화만 내고 가는 것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